이런데 엄청 좋다. 상체도 빠지나. 이게 내가 저 뭐고 우리 박태환이나 이 딸이가 김연아나 이래나. 여기 톡폰이고. 이게 끝났네.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이런 애들 이 운동하고 나면 안에 들어가 회복하는데 있지. 아, 좀 좋네. 꽉 막힌다. 이게 아니, 엄청 좋다. 잠이 있잖아. 좋네, 좋아. 여기 인터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인터폰이 안에 있고 재생, 일시 중지, 끄는 것까지 안에 기계 다 있습니다. 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. 이게 좀 피로가 빨리 풀리고 깊은 잠 자는 것처럼 잠이 안 들어도 이렇게 나른하게 몸이 쫙 풀리는 게 굉장히 좋네요.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게 뭐 안에 이렇게 인터폰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인터폰하고 끄고 켜는 장치가 안에도 다 있고 밖에 여기 인터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기 시작, 일시 정지, 정지가 안에도 그게 스위치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쪽에도. 아, 좋네요. 여기 재활실입니다. 개들 재활실이고요. 재활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재활실. 이렇게 뭐 재활용품들도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활용품들이 쫙 있습니다. 이렇게 재활용품들. 재활실. 바닥도 전혀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전혀 안 미끄럽습니다. 바닥이 미끄러운 게 전혀 없어요. 오히려 마찰력이 있습니다. 마찰력이. 오히려 마찰력이 좋고 바닥이. 오늘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바깥 경치. 지금 부산 W 반려동물 케어센터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재활실입니다. 재활실. 제니야, 오, 그 지키고 있나? 됐다. 재난 이리 와. 이거 재활실입니다. 아까 봤던 재활실. 재난 이리 와. 이리 와. 옳지 잘해. 옳지 잘해. 숨지 마라. 과합산소치료. 쭉 적혀있죠. 이렇게 쭉 적혀있습니다. 제니야, 니도 한번 들어가 볼래? 제니 이리와. 옆에 앉아.